오늘은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서 가령 머리 모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개량되면서 평등의 의미를 주었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개항 이후에 외세가 들어오고 또 외래 문물이 많이 수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걸어왔어요. 즉 말하자면 저 단군 시대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몇천년 동안에 이룩했던 생활 문화가 불과 한 100년 내지 150년 동안에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령 한 150년 전에 어느 할머니가 서울 거리에 와서 보시면은 아마 정말로 놀랄 정도가 아닐 겁니다. 완전히 까무러칠 겁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만큼 근대 150년이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변화만이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사적으로 봐도 옛날부터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거기에는 또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다시피 양반, 상놈, 백정, 종 이런 말이 우리도 지금까지도 입에 많이 오른다. 저 종 같은 놈, 그래 저는 백종 같은 놈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툭하면 우리 집안은 양반이었네, 우리 가문은 뭐였네, 아, 뭐 안동깁씨였네, 뭐 연안이가였네 이거 아주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 지금도요, 그 혼인하는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나도 장가 갈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렸어요. 다 그것이 오늘날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풀어가는 과정에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평등으로 꾸준히 갔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몇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자나 여자나 옷을 무엇을 입었나, 머리를 어떻게 깎았나, 신발을 무엇 신었나, 이런 것이 우리 평등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주었나, 이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보겠다. 그 말입니다. 자, 19세기 말에요. 단발령이라는 걸 고종이 내렸어요. 단발령이 뭐냐? 쉽게 말해서 고종 스스로가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우리는 상투를 이렇게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깎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깎아라. 그것이 단발령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단발이라고 하면 스님이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머리를 깎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금강산에서 저쪽 올라갈 때는 이제 단발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는 그 단발령 노래도 있었어요. 유행가가. 근데 이 단발령은 정부에서 머리를 국민들은 일제히 깎으라. 이것이 19세기 말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1895년이에요. 그런데 옛날 상투라는 것이 이놈에게 여기다 하나를 이렇게 꽂아놓고 이놈을 틀어 올리죠. 그러면 거기다 뭐 매는 것도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으니까 이게 여름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요새 같은 여름에는 더운 정도가 아니에요. 또 이 묶어놓고 있으니까 여기는 석회니 인이 이런 것이 그득그득 올라가 끼어요. 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손질이 많이 가니까 저 남산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올라가지고 이놈을 풀어 헤쳐놓고 막 손을 놓고 그러면 비듬도 빠지고 그게 이도 막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고 이렇게 불편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요새도 30대 40대 대머리도 많지 않습니까? 대머리는 뭘로 상투를 할 거예요? 내 머리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뭘로 상투를 하냐고. 그러면 이거 없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가락만하게도 묶어가지고 꼴도 보기 싫잖아요. 이거. 이런 것을 그 풍속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박지원이 이런 실학자들이 이것을 빨리 없애자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발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단발령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라. 내 몸 하나에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에 받은 것이라서 함부로 깎거나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단발령이 내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느냐?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제1차 의병전쟁입니다. 의병전쟁이 그 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이 유림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머리 깎아라 하니까 막 들기 일어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일제히 일어나니까 아, 그 정도에 큰일 났거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민전자 순사들이 그때 이제 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위를 들고 나가서 그 사람 많이 다는 길에서 머리를 막 강제로 깎고, 그 다음에 나루터 같은 데에서 또 강제로 깎고만 이놈을 들고 통곡을 하고, 이놈을 또 이 잘 싸가지고 가서 자기 조상 신조 앞에서 딱 모셔놓고는 절을 한 번 하고 자살까지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관습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 국민한테 요즘 이 파마 머리를 다 하시잖아요, 여성들이. 좀 뭐 이것을 옛날처럼 비닐을 다 꽂아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법을 만들어 명령을 쫙 하사에 내렸다 그래 보세요. 여성들 가만히 있으니까 전쟁합니다 지금. 실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붙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고종이 그러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 깎은 사람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왔잖아요. 다 깎았잖아요. 일본 사람도 와서 다 하이칼라를 했어요. 또 빡빡 깎아서 이제 스님들이 했지만은 일반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래서 차츰차츰 이제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깎기 시작한 거예요. 깎아보니까 참 편리하거든. 그러자 얼마나 시원하고 간편하고 이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깎아요. 근데 상투가 없어지니까, 상투 없으니까 자연히 수염도 또 깎게 됐어요. 남성은 상징을, 저보고 요즘 수염을 기르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이도 들었는데, 키도 조그만한데다가, 볼품도 쓰니까, 남성의 상징일 것 같은 것, 뭔가 나를 보니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염이 좀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길러보면 근사하잖아요. 도인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수염도 깎게 되니까, 면도가 또 발달되고 하니까. 그래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뭔가 허전하다, 그 말이에요. 허전하니까 남성의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팔자 수염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시대 옛날 초상화 보세요. 팔자 수염이 어딨나.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탁 꼬아 올려가지고, 콧밑에 이렇게 꼬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팔자 수염이지. 그럼 여러분 또 끝으로 비벼가지고 살짝 올려가지고 멋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또는 일제시대 초기에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독립투사들이 이 콧수염을 탁 길러요. 그래 맨날 이 적당히 깎고. 그래 지사라면 어딘지 콧수염이 뭐 있고 그래야 된다. 그런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머리와 이 수염이 남성의 상징인데 사라진 대신에 그 대타로 나온 것이 바로 팔자 콧수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요 동네 같은 데에서나 면단에서도 이 1년 내내 머리를 깎고 나서 가을 추수가 되면은 그때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우리 이 편리하니까 이제 점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 말기에 오니까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양반이 사는 동네에는 상투가 많고 상놈이나 중인들이 사는 그런 고을에는 머리 깎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좀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역사를 앞장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있는 자들, 귀족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그대로 현상을 그대로 놔두려고 변화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이 모든 게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집값 높은 데 사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어떻게든 집값 안 내리게 만들려고 별별 꾀를 다 쓰는 거예요. 뭐 대통령 인물이 잘나니 못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되면은 집값이 내려갈 것, 뭐 이런 계산부터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년대 초반까지도 반반이었어요. 그래도. 단순하게 많지만, 그러나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제 어느, 어쩌다가 무슨 도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대 유물로 갚아버렸죠. 그러면 여성머리는 어떤가? 여성머리도 복잡하죠. 이 짧은 시간에 여성머리를 다, 남성머리도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엔 가채라는 걸 여기다 탁 두루말 올라가지고, 논 민마지씨, 이걸 시집을 못 가요. 이걸 못 구하면 조선 후기도 이걸 가채라 그래요. 궁중의 여인들이 또 기생들이 더했어요. 이걸 정조가 없애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못 알아. 그래서 쪽수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서양 여성들이, 뭐, 퐁피두룩, 뭐, 이런 거 막 서양 여자들로 머리를 가치처럼 막 이렇게 벗고 막 올리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이런 것이 딱, 거기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봤거든? 그런데, 그래서 모양을 일부 이제 미국에 간 신여성들, 유학생 출신 일본에 간 사람들 조금씩 바뀌어지긴 했지만은 일반적인 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비녀를 이렇게 꽂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치는 없어졌다 하지만은 비녀로 꽂으니까 이게 또 불편합니다. 누워 잘 때 또 풀어놔야 되고, 어? 일할 때 빠지면 또 촥 끼고, 또 어린아이들은 어, 처녀 때부터 남자나 여자나 다 머리를 그때는 땄어요. 이렇게 길게. 시집을 가야, 장가를 가야 상투를 틀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비녀를 올렸죠. 이렇게 다 늘어뜨렸어요. 그때는. 머리 모양 가지고 저놈이 모시면지 기집애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비녀를 이거 없애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난가? 첫 번째는 남성들이 머리 깎는 걸 보고 이제는 어, 비녀를 뽑고 여기다 망을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망을 씌우니까 상당히 간편하잖아. 안 그러면 필러로 꽂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편해요. 그래 옛날에는 또 부잣집에서나 또 귀족들은 비녀를 금으로 하거나 은으로 하거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서민들은 나무로 하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또 그 이 비녀만 보고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상놈인지 양반집 며느리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비녀를 빼고 망을 씌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신여성을 통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와서는 이제 여학생들도 이제 머리를 한쪽으로만 길을 따는 게 아니라 이 양쪽으로 갈래를 쳐가지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자꾸. 남자들도 상투가 줄어들잖아요. 여성 머리도 이제 길게 늘어뜨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대에는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의 첨단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앞으로 얘기할 거지만 치마 길이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어, 무릎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미니스커트도 일제시대에 있었어요. 점점 짧아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제 오늘날은 짧아지고 길고 할 딸 것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니까 좋지만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핀을 꼽다가 서양 머리 흉내를 내요. 서양 머리 흉내, 서양 머리라는 건 아니, 20년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나왔는데, 파마를 뭐라 하는 거 아니, 전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아니, 간판에, 처음에 갔더니, 간판에 조선족들이 뭐 썼는데, 전발이라고 써 있더라고. 저게 뭔가 한참 생각해도 옆에 가만히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파마 머리더라고. 이게 전기로 만든 머리니까, 전발이지. 그런데, 이 전발을 하려면 얼마나 비싸냐. 기술자도 없어요. 도구도 별로 없고. 그때 도구는 일본에서 수입한 도구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이 지지고 복구한다. 기술이 또 굉장하잖아요. 잘못하면 태워버리고 어, 불로 지져가지고 하니까. 그럴 때 이 전발을 한 번에 하려면은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거 서민들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뭐 생기는가. 그런데 이때에 최승희라는 아주 뛰어난 무용가가 하나 있었어요. 최승희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 현대 무용가라서 꼽는 그 사람이죠. 이 최승희가 일본에 갔다 오면서 아주 미모도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몸매도 날씬하고 여성으로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있어요. 남성들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여성이었다고. 딱 오면서 그때는 옛날 신문을 뒤져보면요. 미국 유학 가서 누가 돌아왔다더라. 일본에 유학 가서 누가 돌아왔다더라. 이것이 기사가 다 돼 있어요. 박스 기사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진도 탁 찍어서 이렇게. 아, 요즘에까지 미국에 갔다 오거나 말거나 그까지. 그런데 최승희가 돌아오니까 신문에다 박스에다가 다 최승희 무용과 최승희 귀국하다. 뭐 환영년 어디서 했다. 뭐 이런 게 착 나가면 거기 사진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 제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라 그 말 사진에 보니까 이게 보브 스타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보브 스타일이라는 말은 뭐냐?
여기에 쉽게 말하면 머리를 지지고 볶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짧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뭐, 비녀고 뭐 망이고 뭐 소용없이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거? 돌아다니기도 좋고 또 잠잘 때도 좋고 일할 때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또 통풍도 잘 되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걸 보고 나 깜짝 놀란 거예요, 여성이. 특히 최승희라는 여자가 또 그러고 왔으니 아마 요즘 최승희가 살았다라면 저 머리 깎기에 광고에 나간다면 아마 돈 몇십억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막 고음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발을 하고 보면은 저게 기혼 여성인지 미혼 여성인지 또는 양반의 며느리인지 상놈의 딸인지 아무 구분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이게 조선시대라는 것은 신분사회에서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그것만 하나만 봐도 저거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백정의 딸이라든가 그거 다 구분하게 돼 있어요. 전봉준이 싸우면서 머리상관이 백정의 두상에 패랭이를 벗겨라 이런 것도 요구조항에 하나 있다고. 패랭이를 쓰고 다니니까 그것만 봐도 저는 백정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걸 벗겨야 된다. 그게 평가. 근데 그걸 강제로 쓰게 했고, 나중에 인수부로도 썼어요. 이러니까 여성의 머리가 남자들이 하이칼라를 했듯이 여성들은 거의 이제 단발로 통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머리 얘기만 너무 길게 했네. 이제 머리 얘기는 이제, 그러면 넘어가고, 머리에 쓰는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사에서 첫째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무조건 감추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춰요. 그런데 그래서 쓰개, 장옷 이것이 나왔습니다. 장옷과 쓰개는 만든 수가 두 가지지만 하여튼 외출을 할 때 다 뒤집어 쓰고 하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왜냐하면 얼굴을 내놓으면 안 돼요. 6.25의 사회에서는 여자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살갗을 내놓으면 안 돼요. 그 눈만 동그랗, 코만 동그랗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남성은 맞받쳐도 안 돼요. 그럼 옆으로 딱 돌아서 가고. 이것을 벗기 운동을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이걸 만들어내 가지고 장옥 벗기. 그래서 서울에 시작된 이 장옥 벗기 운동이 농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방에도 이 소위 향반이라는 그 세력들이 있거든. 그들이 이걸 다 쓰고 다니려 했는데. 이 벗기를 해가지고 학교에서부터 벗기 시작한 거예요. 참전. 그래서 서민들에게 이건 제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법으로 이걸 하라 그건 아닌데 고려 때부터 웬 인습이에요. 이게. 인습인데 한 10년 만에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학교 여학생들은 뭘로 대체했느냐. 우산으로 바꿔놨어요. 검정 우산. 그래서 여학교에서는 장옷을 다 벗은 대신에 검정 우산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가리려면 그걸로 싹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보고 싶으면 살짝 들어서 보고. 그러니까 부채도 얼굴을 가리개로 쓰지만은 이래서 검정 우산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화여고 저 이화학당 학생들이 어디 쑥뚝 서면 그때 놀러 가면은 검정 우산이 쫙 그냥 한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용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없어진 것이죠. 지금도 보세요. 인도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거 쓰개를 못 벗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습이에요, 이건. 그러나 우리는 벌써 100년 전에 이것을 스스로 법으로 정하지도 않는 것인데 다 철폐해버렸다. 굉장한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무엇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두루마기 입기가 시작됩니다. 가령 개화기 때 옛날 도포라는 것은 양반만 입었어요. 코포디즈에 이렇게 너덜너덜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술을 여기다 달고요. 길이가 이만큼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잔 빼고 양반이 팔자그러 하고 돌아다니면 이미 너덜너덜하다고. 이래. 대원군이 이걸 고쳐라 한 거예요. 어떻게? 소매를 줄여라. 길이도 줄여라.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늘어뜨리지 말고 단추로 해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간편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양반은 도포는 그걸 양반들 배사시들만 입는다 했는데 이 두루마기는 누구든지 입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것도 잘 안 됐죠. 그러나 차츰 이게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니까 땅이 끌지도 않고
또 고름이나 술을 달치는 단추를 달아요. 아, 근데 요새 사람은 무슨 한복 지으라고만 옛날 계량하기 전 것만 자꾸 만들더라고. 그거 이상해요. 그것도 좀 만들어야지. 그 간편복을 이렇게 만들어 입었다. 근데 이 두루마기 입기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출복으로 이제 쓰개를 벗은 대신에 두루마기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듦새는 여성 두루마기나 남성 두루마기나 똑같아요. 다만 여성들 것은 색깔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지 빨간 것도 집어넣고 알록달록 하나 집어넣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기본 만드는 구조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가 한번 유행을 타니까 이제 아까 말한 백정, 종 이런 사람들도 두루마기를 자유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입은 겁니다. 근데 양반도 이 두루마기를 입고 상놈도 이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도 이 두루마기를 입고 또 여자도 기생이든 여염증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 입는 모습만 딱 보면은 저게 양반인지 상놈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 이것이 평등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가 없는 것 이런 것이 평등이다 말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은 것이 근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성들의 복장이 이제 하나씩 쓰게 말고 이제 진짜 바지, 치마 저고리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치마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지고 말기가 이렇게 있죠. 두 말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여기가 발이라고 하면 여기 질질 끌잖아요. 딱 봐라. 이게 뭡니까? 말기는 여기서부터 동여서 젖가슴을 둘로 매죠. 이제 칭칭 둬야 매요. 안 움직이게. 그러면 이 더운 날만이 아니지만 이 더운 날 기름을 둘러맸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땀은 절절 나죠? 풀 수도 없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신체의 구속이에요. 이게 과거 남성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구속하는 방법입니다. 여성은 어딘가, 뭔가 보이면 안 돼요. 밑에 발등도 보이면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두툼한 그 버선을 여기다 심고 여름에도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들어보면 참 그런 사회 못 살 것 같죠? 아 진짜 못 살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못 살아. 곧 죽어요. 가서 몇 년 살다 보면 그런 데에서.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계량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 여성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 계량 운동을. 운동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말기를 뜯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이화학당 학생들이 체조를 이렇게 합니다. 막 과격한 체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말기가 흘러 내려가지고 위에는 또 옛날에 또 저고리는 또 짧게 했어요. 저고리가 오직 여성 유행은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건데, 짧지 않고 길더라도 이렇게 심한 체조를 하니까 이미 말기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선생 앞에서 말해 이게 덜렁 나왔다. 이 큰일 나. 여자들이 원래 외국 가 사진 찍으려면 고약한 장면만 찍습니다. 외국 선교 사진을 찍을 때 그 장면만 딱 여성들이 물동을 얘기할 때 아 이미 덜렁덜렁 한다 말이야. 그걸 탁 찍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옷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말기 고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줄을 매가지고 말기를 없애고 통치마를 만들어 뿌는 거야. 통치마는 뒤집어 쓴다 그 말 치마 입을 때 두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통치마 여기다 끈을 달았다. 어깨에다 끈을 달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끈을 달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거 우리가 고안해낸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끈을 안 쓴단 말은 아니지만은 이걸 계량하면서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끈을 여기다 달아야 하니까 말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이것도 밑에는 이제 땅에 끌지 않게 적어도 요 정도 발목 위로 짧게 조금 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도 안 끌고 간편하고 위에도 이 말기를 없애버렸다. 이게 무슨 옷입니까? 편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방을 해방시킨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기를 유방 해방 옷. 이걸 통치마라 그래요. 저거.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아우 내 말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신체를 여성 신체를 구속시키는데 이것을
구속을 해방시키고 또 일부를 드러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밑에도 짧게 하고 말이죠. 위에도 좀 짧게 하고 이랬으니까 드러나게 한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공기를 통하는 것도 좋고 그런 거예요. 구속만 하면은 이게 어딘가 자꾸 병이 나고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참 너무 벗어서 탈이지만은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년대 오면 외국 유해, 영화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때에도 미니스커트가 있었어요. 신문 잡지에 보면은 만화로 막 그려놓고 그래요. 무릎 밑에까지 올라가고, 무릎 위까지도 때는 올라갔어요. 아주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올라갔지만은 요즘은 보니까 뭐 운동선수 아니라도 뭐 바스처럼 입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까지는 아니었지만 무릎 위까지는 올라갔다. 그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것이 치마가 바뀌었다. 자. 치마가 이런 과정을 걸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 여성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벼슬아치들은 이 신을 신었는데 이 신이 이를테면 양반 사대부들은 가신을 신어요. 가신이 뭐냐면 그건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북촌 일대에 가면은 하도 부자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개들이 북촌에 가면 뭐를 물고 다닌대요. 물고 다니니까 신발을 가죽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죽 신을 물고 뜯고 지들끼리 싸우고 맨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신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복잡하죠, 이게. 또 그 값도 비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죽 신이 안 떨어져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징이라는 걸 박아요. 그 징을 박아놓으니까 이놈에게 잘 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소리는 나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하도 가죽신 밑에다가 징을 박아가지고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는 거예요. 이제 궁녀 애들이 대개 18, 20살 미만짜리 많은데 그때 장난치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밤에도 안 자고 낄낄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까? 아 그러니까 반짝 잠을 못 자요. 발소리. 그런데 이런 귀한 신이었는데,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뭘 신었습니까? 집신을 신었잖아요. 집신이라는 것은 뭐 밑으로도 있고, 순수한 집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밑으로는 조금 고급에 속하고, 순수한 집만 만드는 건 싸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외출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충청도 근방에 회덕주움 사무사님이 서울을 하면 계산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집신 몇 컬이면은 서울까지 간다. 또 내려올 때도 집신 계산이 딱 있잖아요. 이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고 모든 것을 우리나라의 상품시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베의 신발업자들이 우리나라 신을 딱 보더니 뭘 느꼈느냐 하면은 바로 집신과 가신을 만든 걸 봤어요. 야 이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그래서 고무가 들어왔을 때 고무로 이걸 흉내를 냈던 겁니다. 또 흉내를 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 신이나 여자 신이나. 그리고 이제 좀 싸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질 나쁜 고무는 검정 고무신. 이게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뭐 어른, 아이, 뭐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신발을 보니까 보고는 몰라요. 저게 양반인지 상놈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흰 고무신을 신으면 약간 부자 같구나. 우리 어릴 때도 고무신 끌어안고 잤습니다. 길가에도 안 신어요. 들고 다녔어요. 안 떨어지라고. 이래서 이 신발도 평등의 신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레라든지 의복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점점 이렇게 그 평등해 가는 신분이 양만 상놈이 없어진 사회에서 인습까지도 실질적으로 치레까지도 평등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색을 한 것을 이런 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기에 특히 신분 해방 운동만이 아니라 여성 해방 운동이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에 바로 북촌의 양반들 여성 찬양회라는 이 모임에서 북촌의 여성 400여 명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때 400여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네. 이들이 가입해가지고 학교를 세워달라, 여자도 일할 기회를 달라, 또 남자들은 첩을 두지 말라, 또
또 여성들은 단계적으로 나중에 버렸지만은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여러 요구 조건이 벌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평등 또는 여권 신장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치례까지도 우리가 인습을 타파하고 정말 편리와 함께 평등을 구하는 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으면은 이것을 단순하게 아 옷이 바뀌어졌다 뭐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역사의 어떤 내면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또 할 얘기가 많고 또 질문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도 받고 또 조금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성운동하는 이숙경입니다. 아, 이숙경 선생님이죠?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 근대화 시기에 그 성평등, 평등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네. 너무 소중한 강의일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여성운동을 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요. 네. 그 신여성들이요.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뭐 나혜석 이런 분들은 네. 지금 여자들 못지않게 자기 권리 뭐 여러 가지 평등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목소리를 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신여성들하고 지금 이제 저 같은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페미니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예.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신지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까 찬양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의 권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봉건 잔재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에 의해서 식민지 초기이긴 하지만은 일부 일철제가 확립됐고 이혼의 자유가 허락됐고 또 자유연애라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중매 아니면 결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타파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더욱 이제 맹렬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최초의 화가라는 나혜석 선생 같은 분은 뭘 주장했냐면 성이라는 것은 취미다. 취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취미야. 이건 정절이니 이런 것이 아니다가야. 아 내가 취미하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말은 것이지, 뭐 이게 무슨 뭐 정절로 인해가지고 뭐 이름에는 뭐 목숨을 바치고 이런 게 다 헛소리다. 이런 주장을 또 했고, 또 허정숙 같은 분은 사회주의 계열이었지만은 이분은 뭐를 하냐면 이혼을 스스로 합니다. 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거꾸로 말하는 것이요. 이혼 안 하는 것이 모범인데 이분은 이혼하는 것이 모범이에요. 왜? 너무 이혼을 겁을 내고 사회 통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깨부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렬한 초기 여성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역시 좀 이숙경 선생 같은 분들이 보니까 건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게 보면 좀 안전해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밀고 나갈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호주제 같은 거 철폐하는 것도 뭐 이렇게 참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점에서는 좀 느슨하지 않느냐. 맨날 뭐 말하는 게 국회에 뭐 동수로 좀 만들어 달라는 운동 뭐 공무원 숫자를 뭐 여성을 더 늘려달라는 운동. 난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성의 문제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제가 어디서 여성 문제 가지고 강연을 갔는데 제가 세 가지를 주의했어요. 하나는 그 성은 말이야 엄마 성까지 다 붙이면 이거 복잡하지 않냐? 이가 김과 붙였다가 나중에는 또 그 밑에 또 두 개 더 붙이면 넉자가 되고 넉자 넉자. 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꼭 불가피할 때만 바꾸는 게 좋다. 그렇고 또 하나는 축구니 권투니 레슬링이니 이건 여성들이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리상 이거 좀 고치달라 했더니 좀 고려해 보자 했더니 아 숫자를 해봐가지고는 우리 딸도 같이 갔었는데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하고 싶은 하고 말고 싶은 말은 거지 왜 당신 같은 남자가 자꾸 해야 좋으니 많이 이러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그 마지막 말씀 저도 아이 꼭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그러시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을 이제 따님이나 나이 어린 후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굉장히 열려 있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숙경 선생님께서 아주 일부러 소문을 듣고 뭐 우선 난 곤란하게 만들려고 나오신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그 뒤에 현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늘날은 여성의 머리라든지 자유스럽게 하고 유신 때 뭐 강제로 막 길가에서 장발을 깎기도 했지만 요새는 장발도 마음대로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어요. 저 제일 처음에 일제시대에요. 여성들한테 일제가 간편복, 일복으로 몸빼라는 걸 입혔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강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알고 보면 역사성이라는 건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해방 후에 한동안 지난 뒤에 어느새부터 청바지를 여성들이 입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오히려 이제 스커트 입는 것보다 몸빼 형식의 바지 입는 게 더 멋지고 더 실용적이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숙경 선생의 질문처럼 이제 남성 문제, 가부장 문제 이런 것도 점점 나는 변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 여성들이 얼마나 적응하면서 역사의 한 중요한 쪽 날개로서 역할을 다해가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발전되는 대로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